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죠. 정확하게 이곳에서는 원래 지게차가 발이 안 나옵니다. 지게차 총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불편하죠. 뒤에 경계석에 지게차 뒤 오무리가 걸리죠. 지금 이제 작업 설명 잠깐 드리면은 샷시 바거든요. 저거를 갖다가 한번 떠서 지금 저 화물차 있는 곳 뒤쪽에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지금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저 상태에서 저 샷시로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앞으로 빠져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서로 핀트가 안 맞죠?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게차가 물건을 뜨면은 차가 빠져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올리는 영상은 이제 리얼한 상황이죠. 리얼 상황. 뭐 주작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뭐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사인이 안 맞거나 그게 안 되면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사고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고가 될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지게차가 움직이기 시작해갖고 지게발을 꽂기 시작하면은 화물차는 절대로 움직여선 안 돼요. 화물차는 이제 그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래도 지게차가 일단 발을 꽂기 시작했을 때는 움직이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 발이 꽂거나 지게차가 작업을 시작하면은 화물차는 지게차의 신호를 받거나 또는 이제 그 신호수의 신호를 받고 나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발을 풀렀고 지게발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지게발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차가 움직입니다. 이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근데 오늘은 이제 물건 간단해서 그런지 오늘 사고는 안 났는데, 이 지게발을 꼭 꽂는 중간에 이제 화물차가 움직였죠. 근데 상황을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저보고 이제 이 하주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데 왜 지게발을 꽂았냐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왕복 2차선 도로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신속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이제 제가 지게차가 들어가서 이 물건을 들고 나면은, 안전하게 들고 나면은 화물차 안에 빠지면 되거든요. 지금처럼요. 이제 비수님이 떠도 어쨌거나 떠서 화물차를 빼놓고 밀려있던 차량을 보내준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놔주면 돼요. 차선 하나는 확보해줘야 되잖아요.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두개다 막아버리면 완전 민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제가 들고 차를 빼고 또한 차선으로 차를 보내고 놓고 나서 이제 한가할 때잘 놔주면 되는데, 그 사인이 틀렸던 거죠. 자, 이제 그 사인이 어떻게 됐나. 각자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저 화물차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여기 하주분. 첫 번째,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지게차가 물건을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이제 앞으로 빠져나가고 나서 지게차가 이제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요거 이제 따로 상황 설명을 안 해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상황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물건을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빼주는 거. 지금 저 앞에까지 빼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하주분은 저 화물차가 있으면 거기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화물차를 좀 앞으로 더 이동을 시키려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랑 사인이 안 맞았죠. 저는 이 길막하는 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길에서 길을 막게 되면은 차들이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물건을 들고 차를 뺀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주분께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화물차를 먼저 빼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
사장님은 지게차가 움직여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한 거예요. 화물차가 빠진 다음에 지게차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지게차는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럼 화물차를 움직이기 전에 지게차를 보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냥 움직여버린 거죠. 지게발이 들어간 상태에서. 요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정말 이제 희박한 사고죠, 이런 경우. 지인분이죠. 철근 작업했을 때 철근 들고 있었는데 화물차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한 거죠. 그 높이 들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후진하면서 적재함으로 그 철근을 건드려갖고 지게차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보험 처리에서 꽤큰 사고였는데 일단 사람은 안 다쳤길래 좀 다행이죠. 이렇게 지게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이 꽂았다 그러면은 화물차는 맘대로 움직여선 안 돼요. 어떤 신호를 받고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물건을 뜨고 있는데 뭐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화물차가 움직였더라고요. 그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 지게차가 물건을 뜨고 화물차가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래 저도 정확히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이제 어떤 불찰일 수 있는데 절대로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 하조원도 마찬가지예요. 신호해 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지게차가 움직여서 지게발을 꽂기 시작하면은 화물차는 꼼짝하지 마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일 때 전진해야 될지 후진해야 될지 그것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제 물건을 들고 있는데 후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인이 안 맞으면 이제 그것도 곧 사고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게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게발이 벌써 화물차에 가까이 다가오면은 화물차는 움직이셔서는 안 된다는 거. 요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습관처럼 내가 물건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도 어떤 사전에 설명이 되면 좋겠죠? 설명이 돼서 어떻게 작업을 하겠다는 걸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주분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도 마찬가지였죠? 그 삼박자가 맞으면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어쨌거나 뭐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찝찝합니다, 기분은요. 요런 사소한 실수가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저게 사실 제가 떴을 때도 아니고 뜨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센터가 틀어지면서 약간 물건이 흔들렸어요. 미끄러지듯이 이제 제발 위에서 약간 미끄러지면서 센터가 안 맞아갖고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화물차가 저렇게 움직였더라고요. 저 이제 사고 났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만약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일인데 만약에 이제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저거 들고 있는데 들러 들어가는데 저게 움직여갖고 센터가 안 맞으면서 이제 물건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졌다거나 뭐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은 또 이제 지게차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도 있고 다른 고프로 액션캠도 장착돼 있고 그래갖고선 사고가 났을 때그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센터를 잘못 뒀나? 그래서 이게 물건이 미끄러졌나? 하면서 당황하게 되고 사고 책임을 지게 되죠, 대부분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꼭 지켜주셔야 될게 지게차가 발이 꽂기 시작하면 움직이지 말아달라는 거. 오늘 요것 때문에 잠깐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이 사고라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오늘도 무더운 하루지만
즐거운 하루,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